미국의 한 콘도에 야생곰이 나타났다고 합니다. 그런데 마치 스파이더맨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. 어떤 장면이었는지 영상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예, 미국 중동부의 테네시주의 어떤 한 콘도인데요. 지금 곰이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는 모습인데. 아니, 곰이 어쩌다 저기를 올라갔어요? 저 콘도의 3층에 곰이 침입을 했다고 합니다. 예. 거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뭐 먹을 걸 뭐 주워 먹고 뭐 그랬겠죠. 그랬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 이거 빠져나가야 되는데 뭐 문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돌아 나가는 과정인데 어쨌든 예. 침입했던 그 과정을 바로 다시 한번 되돌리는 과정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사투 끝에 발코니에서 내려와서 유유히 빠져나가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. 스파이더맨 곰. 야, 3층에서 아주 곰이 머리가 좋다고 하더니 잘 이렇게 발도 잘 디딜 때 찾아가면서 이렇게 잡고 살살 아주 조심스럽게 네. 내려오고 있습니다. 한 가지 재밌게 본 건요. 굉장히 날렵하게 신속하게 빠져나오지 않고 굉장히 예. 신중하게 그러게요. 한 발씩 예. 한 발씩 굉장히 조심해서 내려오는 모습 알 수 있습니다. 자, 다음 영상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. 자, 이건 뭔가요? 아, 네. 미어캣이라고요. 동물원에 가면 볼 수 있는 사막여우 같은 그런 움직이네요. 움직이죠. 예. 지금 옆에 있는 것들은 모두 인형이고요. 그 인형들 사이에 푹 들어가 있는 미어캣인데 꾸벅꾸벅 졸다가 깜짝 놀라서 소스라치게 카메라를 바라보는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. 아마 꾸벅꾸벅 졸지 않았다면 저게 인형인지 진짜 미어캣인지 아마 깜짝 속을 뻔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재밌는 영상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. 자, 이 저희 뉴스 탑10이 끝난 다음에 채널의 종합뉴스가 방송이 됩니다.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예고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.